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우리 3프로TV가 나온스타 우리 염블리 염승원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냥 장이 엄청난 장이었더만. 그죠? 네. 어제 뭐 그 시작하자마자 1조 사고, 네. 오전에 2조 찍고, 그러니까 오후에 말이야. 4조 넘고. 아이고, 참. 정말.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 투자들이 일단 좀 기다렸다가, 네.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못 참는 거지. 예, 일단 뭐라도 사야 되겠다. 예. 못 참겠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일단 뭐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뭐 요새 이제 주린이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기존에 뭐 주식차 오래 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뉴스를 이제 찾다 보니까 주식 투자 이제 고민하는 당신이란 제목으로. 이제 10개의 체크 포인트를 딱 이렇게 꼽아봤대요. 근데 그 중에 본인이 이 중에 3개 이상은 그 해당이 되면 주식 투자에 딱 맞는 거고. 근데 그거에 해당 안 되면 그러니까 3개 이하다. 나는 뭐 이 중에 3개 이하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면 그냥 간접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인데. 냉정한데. 아, 체크 포인트가 있군요. 네, 근데 뭐 오래 하신 분들이 다 해당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들 줄 안다. 뭐 이거는 사실 다 아실 것 같아요. 계좌 만들 줄 안다. 두 번째가 근데 의외로요 이 계좌 못 만드신 분도 계세요. 맞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상담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처음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다. 주식 투자요. 네. 예, 그 다음에 영업이익 등 내가 기업의 재무 정보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줄 안다. 예, 기본적인 뭐 이익은 나는지 그리고 PER, PBR 같은 이제 이런 지표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다섯 번째가 MTS나 HTS를 이용해서 나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네.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주식의 매수 이유를 알고 일단 나는 남에게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대로. 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신문, 주식서적, 그 다음에 이런 이제 3프로TV 같은 유튜브 네. 등을 본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얻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의 투자 성향을 볼 때 나는 원금 손실은 그래도 뭐 감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네. 나는 인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 유럽 등 해외 시향도 틈틈이 확인한다. 사실 여기 몇 개, 그 몇 개 해당이요? 세 개 이상만 해당하면 직접 투자 해도 된다. 해도 된대요? 아, 네. 다행이네. 사실 대부분 될 것 같은데. 세 개는 되겠지. 최소한 뭐 3프로TV 보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되겠지. 한 다섯 개는 될 것 같은데요. 3프로TV 네. 보시는 분들은. 그래 열 개 다 되면 100%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준비는 돼 있다. 그건 아니겠죠. 열 개 다 되면 100% 먹는 거면 좋겠다.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딨어요 열 개를. 근데 이제 아. 워낙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사실 이거 세 개 해당 안 되신 분도 분명히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간접 근데 저는 뭐 사실 꼭 간접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고 네. 여기 뉴스에서는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네. 낫지 않냐 이건 모르면 세 개 이상 모른다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이 제일 힘드네. 6번. 6번이, 6번이 뭐예요? 아 주식의 매수 이유를 알고 남에게 휩쓸리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죠. 예. 사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사실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일단 이제 좀 휩쓸려 버린 거죠. 사실은. 나는 그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포모라고 예? 예, Fear of Missing Out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못 먹었을 때 그 예. 예? 내가 차라리 물렸을 때는 그래 예. 같이 예. 근데 남들은 다 먹었다 그러는데 나만 지금 못 먹고 네. 있거나 손해 보고 있을 때 그. 네. 근데 네. 어제 어쨌든 그래서 변동성이 뭐 너무나 커버렸잖아요. 10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네. 결국 마이너스로 끝나버렸으니까. 네. 아무튼 단기 변동성 계속 좀 다시 좀 정신을 차려 보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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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이제 금융위에서는 어제 이제 뭐 요새 이제 공매도 얘기 많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이제 금융위는 원칙적인 얘기는 했어요. 일단 3월 달에 재개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무조건 3월에 하겠다 이런 그 뉴스 제목은 그냥 3월에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직 이제 3월 재개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시장 참가자 의견을 토대로 고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급은 했더라고요. 그 금융위 쪽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뭐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생각들도 최근 들어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거를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 확 다 열었을 네. 때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은 말씀들 중에 과연 누구를 위한 공매도냐 공매도에서 좋은 게 누군데 이런 문제 제기도 네. 있으니까 홍콩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시가총액 높은 유동성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네.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없는데 예를 들면 거래도 잘 안 되는데 그걸 그 수급상으로 접근권도 없는 네. 개인들한테 뜬금없는 공매도 물량이 나와버릴 때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들 한번 취합해서 저희가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뭐 그렇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작년에 한번 논의가 됐던 기사를 제가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얘기는 안 나오는데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재개된 사례가 좀 분석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두 번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기가 일단 이제 아 총 세 번이죠 이번까지. 그래서 2008년 그때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했었고 그다음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2011년도 네. 그때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쇼크 한번 당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그때는 되게 짧았어요 3월 네. 3개월 그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이제 첫 번째 공매도 금지 당시에는 그때 증시가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뭐 리먼 이제 쇼크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그때 38% 금지하고도 폭락을 했고요. 근데 마지막 조치 날에는 이제 거의 똑같이 올라왔어요. 네.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됐을 때는 그때 공매도 금지를 처음 했던 지수랑 거의 똑같이 회복이 돼서 형성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좀 비슷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그 금융위가 이제 2009년 6월부터 이제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겠다고 그때 이제 밝히면서 네. 그때도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보다는 개인분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간접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도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왜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냐 그 전에도 그때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좀 믿고 있었다는 이제 좀 분석이고. 특히 이제 뭐 그 당시에 어쨌든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고 나서는 오히려 지수는 올라버렸어요. 당시에는. 그때 이제 왜냐하면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좀 회복이 좀 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증시 분위기가 다 좋다 보니까 공매도가 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증시는 나쁘지 않은데 반대로 2011년도는 좀 안 좋았어요. 2011년도 3개월 딱 금지하고 네. 해제가 딱 됐을 때는 이제 그 공매도 재개 첫날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5%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해제한 날 첫날? 네, 첫날. 와. 금지가 이제 풀리자마자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무려 5%나 급락을 해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또 증시가 좀 많이 오른 상태고 개인들의 심리가 좀 되게 어쨌든 좀 들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되면 분명 이건 좀 증시에는 약간 수급적인 요인상 부정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3월달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지금까지도 작년에 이렇게 보면은 합리적인 의견의 개진과 건강한 토론의 장을 열어서 비교적 좋은 결과들을 네. 도출해냈다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론 입장의 차이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걸 너무 입장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면 저런 면을 충분히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정책하시는 분들도 아 저런 게 여론이고 저런 면도 있겠네라는 측면에서 오픈 마인드를 해주셔서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두 달 동안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딱 정하지 말고 뭐 아까 그 염승환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원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강행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네. 뉘앙스로 네.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원칙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제도 개선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3프로TV도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논의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그 들어가는 이제 모바일 반도체죠. AP 네. 엑시노스 2100을 이제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CES 2021이 한참 열리고 있는데 역시 어제 제일 화두가 됐던 게 LG의 그 상소문폰, 네, 롤러문폰 상소문.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괜찮던데요 생각보다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위로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네. 이 화면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화면이 이제 약간 스크린이 올라오는 거죠. 아, 우리 위로 올라가는 걸 네.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보는 건데 네. 상승. 생각보다 좀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튜브 이렇게 딱 도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서 되게 특이한 게 LG전자 건데 네. 여기 들어간 그 이 폴더블 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롤러블 폰 요 그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게 아니고 BOE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LG 디스플레이 건 줄 알았는데 네. 왜냐면 아직 LG 디스플레이가 이거 양산을 못 하나 봐요. 네. 이 폴더블 폰용 이런 네. 것들을 아~ 네. 그래서 BOE는 예전에 이런 걸 양산한 경험이 있어서 네. 그 기사 보니까 BOE가 이거를 납품을 했다. 네. 네. 나중에 뭐 LG도 LG 디스플레이 하겠지만 네, 네. 그게 좀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아~ 하겠죠. 네. 하긴 하겠지만 LG전자가 만든 걸 LG 디스플레이 걸 안 쓰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되는 업체가 BOE다 보니까 네. 이쪽을 일단 채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좀 약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이 1분 남았는데 네, 1분 지금, 남았네요. 네, 오늘은 일단 좀 분위기는 일단 약간 하락 네.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네, 어제 대량 거래 터지고 우리 뭐 기술적 분석상도 그러잖아요. 대량 거래 터지고 고점에서 약간 음봉 나오면 좀 밀기도 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늘 일단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일단 오늘은 네. 좀 하락 출발. 항상 이제 갭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빠질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먼저 빠져가지고 그냥 코스닥은 거의 보합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웬만한 종목들 지금 피철철이에요. 네, 지금 네? 분위기가 연말에 연말 네. 연초에 네. 지금 다 코스닥 분위기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대형주 갑자기 그 현대차부터 불이 붙는 바람에 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출발은 예, 좀 약하게 코스닥 소폭 플러스 코스피 네. 많이 안 빠졌네요. 코스피도 예상 지수는 21포인트 네. 정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네. 7포인트 하락으로 시작하는 네, 출발은 또 생각보다는 조금 오르면서 네. 시작하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약간 이제 밀리면서 스타트를 끄는 것 같고요. 네. LG 이노텍이 한 1.5% 정도 일단 상승 출발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이노텍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그 임상 데이터 코로나 19 치료제 그 이제 발표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일단 기대감 때문인지 한 2%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SK케미칼 좀 최근에 부진했던 기업들이 일단 출발은 좋고 예. 하락하는 쪽은 일단 오늘 SKC가 2.4%, 포스코케미칼이 한 3.3%. 그러니까 이 2차전지 섹터가 어제 그 테슬라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 2차전지 쪽 안 좋고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2%, 뭐 두산중공이 3%. 약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네. 분위기는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은 좀 열기가 조금 이제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스, 뭐 기아차도 한 2% 정도 그러네요. 일단 하락 출발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어제부터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1.5% 정도 일단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뭐 큰 뭐 하락은 아닙니다. 0.4%니까 네. 예, 여전히 뭐 삼성전자 구만전자를 지키고 예, 있군요. 오를 때는 되게 강하고 빠지는 건 되게 적은 뭐 전형적인 주도주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예.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안 빠져.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종목 중에 그 보령제약이 엄청나게 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왜요? 보령? 그게 뭐 용각산이 코로나를 잡는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가지고 이게 진짠가 좀 어제 그래가지고 완전 주가 폭등을 하더라고 장중에 그래서
이게 진짠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공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거 그렇죠. 소리 없이 강했네. 네. 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이 오늘도 좀 반응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도 죄송합니다. 웃어서. 예. 네. 하도 그래서 요새 뭔가 좀 이벤트만 생기면 그냥 몰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응제약이 한 3%. 반면에 삼성 SDI가 그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는 아니고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해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배터리인데 그거를 이번에 세 번째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2017년도에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19년도에도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또 납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관건은 ESS 말고 언제 좀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에 납품하느냐 그게 좀 관심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뉴스로 오늘 삼성 SDI도 네. 예, 분위기는 좀 뭐 전기차 쪽이 좀 안 좋지만 강세 보이겠고 코스닥 쪽은 반도체 자동차의 낙폭을 좀 키우는군요. 네.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동국제약이 한 5% 정도 올랐고 PI 첨단 소재가 5%. 이 기업들 특징이 다 실적들은 괜찮은데 이제 최근에 소외받은 기업들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마케팅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정치 테마주죠. 뭐 4월달에 뭐 정치 앞두고 이제 선거 앞두고 있지만 안내비 오늘은 좀 한 3% 정도 하락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2차 전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4% 정도 주가가 일단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좀 분위기는 어쨌든 오늘은 그 코스닥에 좀 약간 소외받던 기업들이 조금 올라는 가고 있고 네. 반면에 코스피의 그 주도 종목들은 일단 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코스피가 3,107까지 왔는데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70포인트 0.6% 정도 일단 하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1,8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400억 정도 사는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제 매수 환경이 약해진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시간대에 그냥 한 5천억 이상이 벌써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매수 강도는 그래도 이제 매수는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섹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골판지 업체가 한 3% 정도 올랐고 제지주가 오늘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리와나 이제 대마 관련주가 한 1%, 통신 업종도 한 0.6% 정도 올랐고 제약주가 좀 강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제약주가 좀 약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고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이제 현대차 그 애플 관련된 네.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블랙박스, 스마트카, 자동차 대표주 이쪽이 지금 하락률 가장 크게 나고 있고 그다음 미니 LED 관련주도 좀 약하고 최근에 뭐 인터넷 대표주인 뭐 카카오 네이버도 뜨거웠는데 오늘은 일단 좀 2% 어제 근데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가 사뭇 다르더군요. 카카오는 굉장히 강했는데 네. 네이버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조간에도 보니까 저도 기사를 한번 다룰까 네. 했는데 조금 그 인터넷 그 양대 업체 네. 주가 행보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온 네.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뭐 예전에 그 증권사 보고서도 좀 나온 게 있는데 네. 보니까 그 누구시더라 그 대신증권의 이민아 연구원님이 아, 여기 네. 한번 나오셨잖아요. 이제 1등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제 매경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 선정이 네. 됐는데 네. 1등을 하셨대. 근데 그때 한 달 전에 제가 보고서를 기억하는 네. 게 네이버는 좀 약간 톤 다운을 했고 카카오는 오히려 톤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네. 카카오는 매분기 계속 성장한다 이거예요. 성장성, 영업이익, 매출과 네. 이익이 계속 꽂히는데 예. 그 반대로 네이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실적 계속 성장한 줄 알았는데 실적이 플랫한 거예요. 몇 분기 연속 계속.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마케팅 비용 있잖아요. 사실 국내에서도 네이버 멤버십 같은 거 포인트 많이 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비용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라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투자들을 많이. 네, 하니까. 그거 핀테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올해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다운될 수 있다. 근데 2분기부터는 또 좋아진대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좀 카카오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가 시총이 훨씬 싸잖아요. 비교해봐도 그때 아마 30조였고 네이버가 50조니까 20조 정도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가 좀 갭이 좀 좁혀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MLCC 반도체 대표주 뭐 증권 아무튼 오늘은 어제 좀 코스피 아침부터 좀 추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코스피는 조금 충격을 좀 받고 있고. 근데 뭐 예. 그다지 많이 빠지진 않네요. 0.7% 정도. 워낙 네. 대기 매수가 좀 강합니다, 진짜. 예.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어제 이제 코스피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좀 밀렸으니까 네. 코스피는 분명히 쉬어갈 거예요. 뭐 급락한다는 게 아니라 네. 좀 이제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텐데 네. 관건은 이제 왕따 당하던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가느냐 네. 이게 바톤 터치가 되느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그런 모습은 좀 나와주는데 아직 뭐 물론 코스닥도 약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아예 거의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톤 터치의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오늘 오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령제약은 오늘도 오르네요. 뉴스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용각산 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근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참 예. 아, 죄송합니다. 이제 자꾸 웃어서. 네. 왜냐면 이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네. 도라지가 네. 뭐 약간 그 생약 성분인가? 아, 저 용각산이요. 네. 생각성분이죠 도라지. 일단 좋아. 일단 우리 목도 중요하니까. 네. 네. 일단 오늘 끝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삭삭삭 네.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 안 해요? 네. PPL을 했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요새 좀 관심 없는 섹터긴 한데 그 항공주 네. 보고서 나온 게 있어서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인데 뭐 물론 이제 하반기엔 당연히 좋아지겠죠 항공주들이 이제 아무리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공 12월 실적을 이제 그 이제 리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승자 독식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아. 리포트입니다.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아시아항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합병이 되는 그렇죠. 순으로 네. 가니까 결국에 대한항공이 이제 좋은 걸음을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은 화물 쪽이 지금 여전히 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특히 여객은 안 좋아요. 뭐 여객 수요 자체가 아예 없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객 수요는 지금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국제선만 해도 97%나 네. 감소를 했고 어쨌든 출입국 2주간 격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좋아지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항공화물 시향은 여전히 뭐 뜨겁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기준 국제선 화물 13%. 특히 이제 항공화물이 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작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이런 반도체 같은 거 첨단 제품들 있잖아요. 네. 경박 단소 뭐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항공으로 좀 실어서 나르는데 그쪽이 네. 워낙 뜨겁기 때문에 화물은 좀 여전히 좋고 사실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하면 거기 거의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독일의 뭐 루프트환자랑 이렇게 경쟁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화물 쪽에선 뭐 워낙 업력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실적은 아마 그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부분의 그 항공사들이 적자인데도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아마 흑자가 날 것으로 네. 지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어차피 항공화물 좋은 거에 이제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은 된 것 같긴 한데 네. 관건은 이제 하반기에 진짜 여객 수요가 늘어나느냐 네.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늘어난다면 어쨌든 지금 업종이 아예 이제 재편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저가항공사 LCC 업체들도 지금 뭐 이게 살아나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돈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몇 달 더 가면 또 유증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에 유상자도 했고 네네. 돈도 많이 확충했고 경쟁사 하나도 사실상 없애버렸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러네요. 정사가만 되면 네. 꽃놀이패는 꽃놀이패네. 그렇죠. 완전 꽃놀이패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제 그 경쟁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생겨 버리니까 어떻게 네. 보면 거기다가 LCC는 더 어려웠습니다. 네. 그죠? LCC도 지금 유증을 안 하면 힘들 정도로 지금 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마 하반기에 진짜로 이 격리가 풀리면 그리고 어차피 이제 국제선 뭐 장거리 여행도 가려면 이제 여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또 부족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제 티켓 가격이 급등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네. 희한하게 항공주는 손이 안 나가더라. 네. 그 대한항공. 약간 좀. 예. 네? 아시아나항공 아니 거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거래는 재개돼요. 이번 주에 거래 재개됩니다. 감자해서.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아마 대한항공 합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거래는 계속 이제 두 회사는 같이 가는데 어느 시점에 합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감원에서 이제 그 아침에 보니까 그 기사가 있더라고 코스피가 과열됐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그 우리나라 코스피가 3,300에 도달하면 증시 과열로 진단하는 보고서를 작년 8월에 이미 만들어 놨대요. 아. 예. 그래서
뭐 로빈 그린우드, 세뮤얼 헨슨 아무튼 이 하버드대 교수들하고 네. 작년 6월에 그 논문에 실린 그 거시경제 분석 모형을 활용을 했대요. 그거를 해서 그때 계산을 해봤더니 네. 3,300까지 오르면 네. 이건 좀 과열이다. 근데 와. 공교롭게 진짜 단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어제 3,300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3,300까지 그때 당시에 3,300까지 오르면이라는 전제를 했던 네. 것도 의미가 그것도, 있네. 네, 그것도 진짜. 그때 누가 3,300 얘기를 해요? 작년 여름에. 작년 8월이면 한참 그러니까 조정도 장도 굉장히 조정받고 네, 막 그럴 때. 진짜 한참 그때 뭐 다시 2,000 깨진다는 소리도 맞아요. 들을 때라서. 예. 네. 그래서 그때 좀 알려주시지. 예. 그럼 3,300 혹시. 네. 그래서 그때 3,300이면 과열이란 이제 그 결과를 그때 이제 그 공유를 했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지금 이제 그 더 데이터 이제 좀 시장 시황이 또 바뀌었으니까 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또 올해 1, 2분기 중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수치를 측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좀 발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때 한번 또 리바이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번 네. 업데이트된 보고서 또 나오면은 한번 네.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내용은 예, 오늘은 뭐 다 됐나요? 예. 시장은 뭐 급락하지는 않고요. 네. 삼성전자가 0.9% 그러니까 900원 1000원 정도 마이너스고 현대차도 한 1.5% 마이너스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추는 예. 그런 모양새가 개별 종목군들 중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주들 중에 뭐 백화점 주식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정유주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네. 혹시 뭐 급락 급등보다는 사실은 모더레이트하게 이렇게 좀 조정도 좀 받고 또 재차 상승하고 이런 게 좋은데 어쨌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베스트셀러 저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장이라고 아까 그래도 난리 났었잖아. 그러니까요. 아, 입버릇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염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